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식이 일정 비율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잘 생각해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에 대한 켄 피셔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손절매가 내 손실을 막아줄 거야.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게 들린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이값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손절매도 유행을 탄다. 강세장 말기에는 손절매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경의 유명한 말이 있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무르익은 다음 도취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주기에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한다. 특히 하락 변동성은 나빠도 상승 변동성은 아예 변동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매의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하락 변동성을 떠안을 때에만 상승 변동성도 얻을 수 있다. 손절매의 역학,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손절매는 기계적 방법론에 불과해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달라는 주문과 같다. 하락폭은 당신이 정하기에 달렸다. 손절매에 적정 하락폭 같은 것은 없다. 사람들은 대개 10%, 15%, 20% 같은 어림수를 선택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사람들이 어림수를 좋아할 뿐이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11.385%나 19.452%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20%가 19.452%보다 낮다는 통계적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주식을 무조건 판다. 따라서 보유 주식이 80% 폭락하는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력적인 말처럼 들린다. 손절매를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할 것이다. 손절매가 하락 위험을 제한하여 이익을 높여준다면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꿈꾸는 기법이다. 고객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주고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펀드 매니저들도 돈을 더 많이 번다.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주요 펀드 매니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에도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금융회사 영업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유할 것이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다. 손절매는 매매 횟수를 늘려주므로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손절매가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직원에게만 이로운 기법일 뿐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없다. 손절매가 효과적이라고 믿으려면 주가에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주가에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모멘텀 투자라고 부른다. 현실의 수많은 실증 사례나 학계의 방대한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이들은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상승 종목을 사고 하락 종목을 판다. 그리고 차트에서 패턴을 찾는다. 그러나 모멘텀 투자자들의 평균 실적은 다른 투자자보다 나을 바가 없다. 사실은 대부분 더 나쁘다. 당신은 전설적인 모멘텀 투자자 다섯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나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손절매와 모멘텀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식이 일정 비율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잔뜩 오른 종목만 사겠는가? 객관적으로도 이 방법이 소용없음을 알 것이다.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다. 한번 상승한 종목이 반드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 살던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부위를 자극한다. 이 부위는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에 훨씬 민감하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을 따르면 투자에서 손해볼 때가 훨씬 많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손절매 기준을 마음대로 선택해보라. 금융계 표준 위험 고지문에서는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나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사코 손절매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는가? 그 이유는 20이란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20%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주가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락하면 손절매가 발동하여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할 확률과 반등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반이다. 이는 동전을 던져 매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는 좋은 투자 기법이 아니다. 손절매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식은 왜 20% 하락했을까? 시장 전체가 조정을 20% 받으면서 이 주식도 그만큼 하락한 것인가?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난다. 어떤 종목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의 잘못이 아니다. 이때에는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고 거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여 신고가를 기록할 때 당신은 현금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행위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다음에 사는 종목도 20% 하락하여 또 손절매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사는 종목마다 20% 이상 하락하여 결국 자금이 바닥난다. 손절매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도 그 종목이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처음에 손절매에 걸려 자동으로 매도한 종목이 이듬해에는 반등하여 8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손에 들어왔던 대박을 놓친 셈이다. 거래 비용만 두 번 치르고 저가에 팔아버린 탓에 막대한 수익 기회를 날려보냈다. 당신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다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허튼 소리다. 자동으로 팔아버린 종목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사들인다는 말인가?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다. 사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당신이 $50에 산 A 주식이 $100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친구 밥이 $100에 이 종목을 사자. 곧 20% 하락하여 $80가 되었다. 당신과 밥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밥만 팔면 되는가? 밥에게는 20% 하락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밥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 이유는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다. 그냥 이라는 말 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냥 은전략이 아니다.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수익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만 확실히 늘릴 뿐이다. 그래서 주식 중개인들은 줄기차게 손절매를 권유한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준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실적을 낮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더 어울리는 명칭은 익절매다. 당신은 이익을 막으려는가?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절매 관련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조건 퍼센트지를 정하고 손절매하는 방법은 필자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켄 피셔 저자님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